리얼티 인컴이 요즘 계속 빠지고 있죠. 리얼티 인컴의 하락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지방은행들의 주가가 하락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리얼티 인컴은 상업용 부동산 기반으로 하는 리츠 기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공실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장기 고객들도 탄탄해서 어지간한 위기에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버블이 터졌습니다. 불구하고 배당금을 올릴 정도로 괜찮은 체력을 보여준 주식입니다. 두 번째가 금리 인하인데요. 지난해 마지막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3월부터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승했었는데요. 금리 인하는 리츠 기업인 리얼티 인컴의 호재이죠.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대출이 필수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이자 비용도 감소를 하게 되고 이자 비용이 감소하면 더큰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올해 첫 FOMC를 마친 파월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금리 전망을 보시면 50% 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결이 80%가 넘을 정도로 우세해졌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밀린 것뿐이지 금리 인하를 영원히 안할건 아니니까요. 과거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시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 시기를 봤을 때 평균 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길었던 때도 있지만 올해 안에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월 배당으로 지급하는데요. 현재는 주당 0.2565달러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에 주식을 보유 하고 있으면 다음 달 중순쯤에 배당금이 지급되거든요. 저도 리얼티 인컴에 투자 중인데요. 169주 정도 보유 중인데 세전으로 43달러 정도가 배당이 될 예정이네요. 보통 분기마다 조금씩 배당금이 올라가거든요. 두달 후쯤에는 조금이라도 배당금이 커질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평가 손실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마침 올해 초에 투자법들을 재정비하면서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그중 일부분을 리얼티 인컴에 일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고점에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꽤 커진 상태인데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하듯이 배당주 투자를 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리얼티 인컴을 투자한 이유는 패시브 인컴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당금을 삭감하지 않고 꾸준하게 늘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시세 차익을 기대했다면 QQQ를 매수했을 것이고, 배당 성장률 높은 걸 중요시했다면 SCHDD를 매수했겠죠. SCHDD는 지금도 투자 중이긴 합니다만, 리얼티 인컴을 선택한 거는 당장의 배당률이 높고 안정적으로 지급해줄 기업을 찾은 거거든요. 지난해 10월, 11월 달에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45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리얼티 인컴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때 산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당금은 내가 주당 얼마에 샀는지에 상관없이 똑같이 주기 때문에 싸게 살수록 배당률이 높아집니다. 거기다 주당 가격이 싸다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가 있잖아요. 배당률 차트인데 작년에 급락했을 때 배당률이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도 5% 이상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치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절대 유쾌하진 않지만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참에 싸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춰서 배당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항상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해놔야 대응하기가 쉽겠죠. 요즘 성장주가 엄청 올랐는데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 자금으로 리얼티 인컴을 추가 매수하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유 자금이 없으면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이 있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아도 재투자하다 보면 평당가가 낮아지고 수익 전환하는 날이 오겠죠. 리얼티 인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적인 배당금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지 시세 차익을 먹는 거는 부차적인 목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